자, 이번 시에는 2회죠. 2회 21번입니다. 21번 보시면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옳은 것은 1번이에요. 자, 2번은 X죠. 자, 유치권자가 원래 목적대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은 원래 목적의 거주죠. 그래서 주택을 거주하고 이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하고요. 3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이로써 즉시 유치권을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5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22번이죠. 갑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가 경유된 후 갑에서 병 명의로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유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갑에서 병에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또는 1번 병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X가 되고요. 또 가등기를 자, 우리가 가등기가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고요.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권 소유권이니까 채권 소유권은 뭐예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가등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3번.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면 그 가등기가 순위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3번이죠. 4번. 다만 조심할 것은 순위가 보존이 되고 순위가 소급하는 것이지 물권 변동의 시기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죠. 물권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 한때이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네요. 2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전세권,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자, 물상대위권 행사하려면 지급 또는 임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압류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3번이죠. 4번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근저당권이 담보되는 그 피담보 채권에는 그 채권 최고의 범위 내겠죠? 따라서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면 이자도 지연배상금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네요. 24번입니다. 갑은 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 가려버려 되어 있죠? 나대지죠?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 을이 X토지 건물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유효하죠. 1번은 뭐죠? X죠. 2번 X토지 2번 저당권자 A가 갑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A는 을의 저당권을 대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대위할 수 있고요. 3번 을의 채권이 일부 무효예요. 자, 무효라 하더라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은 유효한 것이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저당권 설정 후 X토지 임차인B가 그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해요. 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됐다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는데 이런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따라서 임차인 B가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데 문제에서는 갑이 이를 매수한 경우죠. 그러면 갑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의 건물의 소유자라면 누가 신축했든지 간에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이런 X토지와 Y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여 담보가 됩니다. X입니다. 2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25번 X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 후순위 권리자 이해관계인으로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2번 저당권은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공시법 시에 아마 배우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따라서 2번도 뭐죠? X가 되고 3번도 뭐죠? X가 됩니다. 저당권은 실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2번, 3번 같은 경우는 공시법에서 나올 수 있지만 민법에 나오기 힘든 지문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제3취득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죠. 5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신고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입니다. 26번입니다.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일단 2, 3, 4, 5번은 다 전용계약인데 여행객도 전용계약입니다. 1번은 아예 계약이 아니에요. 사무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것을 우리가 사무관리라고 하고요. 일을 해주는 거니까 사무를 처리해주는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사실행위입니다. 따라 답은 1번이 되네요. 27번 청약가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죠. 자, 승낙이 연착됐어요. 연착됐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겠죠. 근데 그 승낙이 충분히 그 승낙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에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2번 승낙에 연착 통지를 해야 할 청약자가 연착에 통지를 하면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계약이 성립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28번입니다. 동시에 항변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근저당권 신행에 의한 경매가 무효예요. 자, 우리가 동시 항변권이라는 것은 쌍방 문제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 이게 동시 항변권이잖아요. 제가 안 하면 안 할래. 이건 동시 항변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A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채권자고요. 갑이 채무자인데 이게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뭘 받았냐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병이 지급한 그 경매 대금은 채권자인 을한테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는 채무자인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에 이뤄지겠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경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돈은 을이 병에게 반환해야 되고 등기는 병이 갑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쌍방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의 입장에서 갑이 등기 안, 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지금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갑은 병에게 뭘 받아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쌍방의 문제가 아니니까 뭐가 이럴 수 없어요? 동시 이행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1번, 근저당권 신행에 의한 경매가 무효로된 경우, 아, 쌍방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매수인을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해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원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원래 채무가 동시행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행관계니까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죠. 따라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등기를 해주는 것은 동시행관계입니다. 물론 그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됐다면 그 가압류를 말수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시관계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4번도 뭐죠? X가 되네요. 5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겠죠. 유효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반사지게 아니니까 이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라는 것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매매대금의 일부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대금은 1억이고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매매대금은 얼마인 거예요? 1억 5천만 원인 거죠. 그러면 매매대금이 동시행관계인 것처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세금도 뭐인 거죠? 동시행관계.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은 유효하고 그 뭐인 거, 뭐인 거예요? 매매대금의 일부인 거예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좀 중요합니다.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 질문 다 중요한 거죠. 29번입니다. 계약을 합의 해제 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번 볼까요?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그러면 합의 해제하려면 이행된 거 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 원상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어요. 해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합의가 없는 거니까 해제 안 된 거죠. 계약이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0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을이 매도인이죠. 갑이 매수인이죠. 이거 갑을 일부러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인 을이 뭐예요? 채무자인 거고 매수인인 갑이 뭐인 거죠? 채권자인 거죠.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갑의 수령지체 중, 그럼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링이 된 거죠? 그러면 채권자인 갑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매매대금 줘야 됩니다.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자,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지만 후발적 불링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 31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증여란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죠.
5번 종류 매매죠. 종류물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이 하자야. 그럼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손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종류물 똑같은 물건이 많기 때문에 완전물 급부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손해배상과 완전물 급부 청구는 선택인 것이지 둘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2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또 나왔네요. 매매 계약이 성립한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된다. X.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 인정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됩니다. 33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우리가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청구할 수 있어요. 지출 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부속된 물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다면 부합되는 거죠.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고요.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 여간방의 사룻밤 장경호죠.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됩니다.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X.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 행사해야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을은 사과나무를 식자의 과수를 운용할 목적으로 값과 X의 임야에 대해 값과 존속기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토지 임대차기 때 원칙적으로 연세임으로 매월 말 차임을 지급한다.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자 임차 임대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임대 목적물이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차인의 수리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의 X임의 산사태 예방을 필요한 옹벽 설치 공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전 행위에 대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을은 과수원 운용을 위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임차인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죠. 답은 3번입니다. 35번입니다. 임대인 임대차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리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조심할 것은 여기 임대인이고 임대차고 뭐 주택인 상관이 없죠. 그럼 뭐예요? 민법상 임대차인 거죠. 따라서 2번 만료 상당한 기간입니다. 주택 임대차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36번입니다. 갑을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아파트의 병이 임대기간을 2년을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을이 다시 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병이 아파트에 이사오면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인은 정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갑을 병전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를 옆에다가 순서를 메모해 두셔야 돼요. 맨 처음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리고 나서 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이사 왔죠? 인도 받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병이 확정일 자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의 저당권 소멸하고 정저당권 소멸합니다. 문제는 병의 주택임차권도 소멸되는 거죠. 아, 병의 주택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이렇게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병의 주택임차권도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죠. 자,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고 정이 2순위고 병이 뭐가 되는 거죠? 3순위가 됩니다. 자, 주택 임차권자가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누가 경매를 청구했든지 간에 병의 주택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되고 경락인에게 자신의 주택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3번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에 관해 전액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잔액을 위해 경락인에 대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7번입니다. 2020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채금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력권을 갖추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나 경매를 청구할 때는 경매를 신청할 때는 목적물을 인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목적물의 인도는 뭐가 아닌 거예요? 경매 개시 요건이 아닌 거죠. 따라서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인도해 줄 필요 없으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는 집행 개시 요건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8번. 옳은 것은 4번이 답이죠. 왜요?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에 합의가 있더라도. 1번 보존행위 단독을 할 수 있고요. 2번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변동이 되는 거고요. 3번 공유집은 처분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각 공유자는 사용 수익의 비율에 따라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비율,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답은 4번인 거죠. 3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인데 답은 3번입니다. 청산금을 계산할 때 가등기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을 공제하지 않음으로 모든 채권을 다 공제한다. X가 되는 거죠. 40번입니다. 병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 을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격려받았다. 다음 설명이 옳은 거죠. 자, 전형적인 계약명의신탁이고요.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지만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한 거죠. 따라서 1번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의 말소로 청구할 수 없다. X 을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2번 갑은 을 사이 명시탁 약정 유효하다. 명시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시탁 약정 해지하고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X. 해지할 수 없어요. 왜요? 약정이 유효니까. 따라서 소유권 자체를 갑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립자인 거죠. 4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매도인이 선이면 계약명의신탁의 매도인이면 을의 등기는 유효하니까. 따라서 을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5번 정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까지 끝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회와 5회를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